안녕하세요, 여러분. 大家好，欢迎来到这里学习韩国语。今天呢，老师介绍一下这个韩国语能力考试的听力部分 듣기 부분 소개할 겁니다. 자, 문제 유형 소개합니다. 오늘 听力, 听力 부분 要 介绍一下. 听力呢, 整个体是 30个. 30문항 있어요. 30문항 있습니다. 1到20题呢, 一个题是要 3分. 3점이에요. 3점. 21到30题呢, 一个题要4分, 4점입니다. 所以这个总分是60分, 这个是40分, 所以一共100分, 好吗? 是从30个题, 那老师呢? 时间呢? 考试时间呢? 怎么样? 자, 듣기 40분, 40분 내에 要听完, 40분 동안 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40분 30문제, 여러분 빨리 풀어야 합니다. 解答问题比较快一些比较好, 好吗? 자, 그러면 우리 듣기 무슨 문제 있어요? 有什么样的问题一起看一下.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물음에 알맞은 대답 고르기예요. 先听，然后选择一个正确的答案就行了. 볼게요. 자, 1번부터 4번은요, 다음 듣고 보기와 같이 알맞은 대답 고르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가, 들려줍니다. 병원에 가요? 你去医院吗? 그래요. 그러면 나가 怎么回答? 这个,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1번, 네, 병원이에요? 2번, 아니요, 병원에 안 가요. 3번, 네, 병원에 와요. 4번, 아니요, 병원에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那你们选择答案就是什么呢? 第二, 不是,我不去医院. 왜요? 你去医院吗? 不是,我不去医院. 그래서 选择一个正确的答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물어보고 대답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쉬워요. 쉽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입니다. 듣고 이어지는 말 连接的话, 选择一个连接的话. 那第一个有什么区别呢？我们一起看一下，한번볼게요。5번、6번두문제입니다。그래서다음듣고고르세요，고르세요입니다。하지만이거는요，이렇게定性对话目是比较多，定性的。고마워요，谢谢。뭐미안해요，对不起。이런아예정해진대답들이많이나와요。그래서 여러분 가 이야기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是再见，离开什么家的时候，给主人说안녕히계세요，再见这么说话，그쵸？그럼나怎么回答呢？어서오세요，안녕히계세요，잘 부탁합니다，안녕히 가세요。哪一个是最合适呢？再见的时候。계세요说的话，然后上对的人呢，안녕히가세요，再见这么说的，所以正确的答案就是안녕히가세요라는거예요。이렇게定性比较多。죄송합니다，如果죄송합니다的话，괜찮습니다这么说的话比较多。그런게많이나와요。그래서우리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이 띵싱 대화를 외워주어야 합니다. 괜찮겠어요? 자, 디스한 거 보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고르세요 했어요. 어디 뭐예요? 어디. 이거 장소, 그쵸? 대화 장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잘 들으셔야 돼요. 단어. 자, 볼게요. 자, 7번부터 10번, 7到10题. 여기 어디예요? 在哪儿?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대화. 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니 날 부슈프? 나, 我 감마오 여러분, 날 부슈프, 아프다, 감마오, 감기, 在 날, 또 听了?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第一, 병원, 医院. 第三, 가게, 商店. 第三, 식당, 食堂. 第四, 시장, 是超市. 어디요? 감기, 아프다? 这个呢, 都是在医院能听的. 그렇죠? 그래서, 대화, 在医院可能会发生的可能性多.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对话的话题, 正确的话题是什么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11번부터 14번, 11到14, 是 뭐예요? 话题, 找一个话题的。第一，얘기합니다. 재미있게 봤어요? 看的好看吗？有意思吗？第二，얘기합니다。무서운장면이많았지만재미있었어요。虽然很怕的场面比较多，但是有意思。얘기했어요。자이거두사람가나무엇에대해서대화해요？关于什么呢？第一，사진뭐야？사진，照片。第二，卡住，家人啊。第三，소포뭐요？包，行李包。第四，영화，电影。哦，무서운장면，很怕的场面。场面，보다，是看这样的呢，应该是跟电影有关系的。그쵸？그러면你们选择这个第四就好了。괜찮아요?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정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대화에 알맞은 그림 고르세요 했어요. 우리 그 앞에는 글 고르세요, 장소 고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그림, 选择 이거 图片 하는 겁니다. 그림 골라요예요. 그래서, 자,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15번, 16번 그림 고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那个 두편 출来的话, 听之前你们应该快读看一下这个图片是什么样的, 好吗? 그래서 아, 这个 뭐 男的女的出来了, 这个跟有书有关系的, 那个呢找书, 这个呢要多少钱结账的, 这个呢好像推荐的啊，这个呢要看书有关系的，이렇게보는거예요。然后听的话比较好。好，자여섯번째유형입니다。듣고같은내용고르기예요。같은내용고르는거쉽지요。같은내용뭐요？选择一个相符的答案，相符的内容。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17번부터 24번. 와, 많아요. 8 문제. 다음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거 고르세요라는 거네요. 그래서 남자가 우산이 없어요? 물어봅니다. 니 메이요 사마? 네, 어제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我昨天把雨伞放在拉在汽车上이렇게얘기를했어요. 그러면 1, 2, 3, 4. 看一下哪一个是对的。그렇죠？그러면뭐예요？남자는버스를탑니다。男的要上车。女的。第二，女的有伞。第三，남자는우산을샀습니다。男的买了伞。4번，여자는우산을잃어버렸습니다。女的丢了雨伞。那哪一个是正确的答案呢？对，第四就是丢了伞，왜요？拉在车上了，그렇죠？그래서여러분17번부터 24번은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1到4个文章先快看一下，然后要听，以后选择一个正确的答案是一个最好的方法，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알겠어요?
네. 자, 선생님, 이거 17번부터 24번 문제 많아요. 이렇게 계속 짧은 대화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10个例子, 17到24个题呢? 好像, 5, 6个, 5到7个文章出来, 或者对话的话, 2、3次反复, 女的、男的、女的、男的、女的、男的, 这么长。 所以 여러분 需要 집중力, 집중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자, 7번째 유형, 마지막 듣기 유형입니다.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这么简单?只有听,然后选择一个答案呢? 또 이게 있어요. 7번째 유형은 听了一个 类型的,然后回答两个问题,一次回答两个问题 해야 돼요. 한 번에 2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듣고 계속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볼게요. 자, 25번, 26번. 두 문제에 하나 들려줍니다. 그래서 25번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是选择一个话题，选择一个目的的类型的。26들은내용과같은거고르세요，是哪一个是对的？그렇죠？그래서1到4先读一下，然后听比较好。老师，那얼마나길어요？怎样长的呢？볼게요，大概这么长，大概这么长。所以1、2、3、4，虽然四个文章，但是一个文章比较长，对吧？所以这样长的文章听，然后回答两个问题，确实很困难的问题，그쵸？어려워요。그래서여러분이런거선생님과함께공부하면더쉽게풀수있겠죠？선생님이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자. 토픽이 듣기 문제 유형 7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30문제, 40분 7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30个题, 40分钟, 还有 7个类型的, 问题的类型,所以我们一起看一下吧. 자, 문제 유형 소개 여기까지 마쳤는데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문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아시겠죠?